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 쌓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로 우리 묵상 본문이 이제 접어들었고 다니엘서 1장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법. 첫 번째 제목은 두 세상 두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자기들이 뭘 잘해가지고 특별히 선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죠. 어차피 역사의 흥망성쇠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게 마련이고 또 제국의 역사가 약육강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신사의 흐름이 끊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이어갈 만한 정체성과 또 그들이 지켜갈 만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겁고 간증하고 변화되고 그랬던 순간들이 다 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 날들이 전부 다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스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살다가 좀 마음이 식어지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좀 생기니까 좀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예배 때 감격하고 우리의 생을 결단하고 그랬던 거 전부 다 가짜 아닙니까? 전부 다 우스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은 전부 다 그냥 내 마음속에 찻잔 속에 태풍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런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사의 흐름이 끊기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통째로 무시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를 알아주는 사람이 밖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팔레스타인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왕의 눈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뽑을 정도 되면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고 멸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특이하게 고대 근동과 그 지방에서 그냥 이런저런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 자연신들, 이런저런 신들을 믿는 그들과는 달리 대단히 높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놀라운 동일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원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신정 정치를 이루고 또 그게 그들의 대표성을 이루는 바벨론이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나라들의 경계를 넓혀보기도 하고 수많은 민족을 통합해보기도 했지만 제국이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하면 제국을 영속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비밀을 이스라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그 아주 고도로 농축된 이 정신사적인 그 핵심을 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바벨론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의 테크노크라트들, 그 신앙적인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서도 성급하게 가장 핵심적인 인재들을, 최고 인재들을 뽑아가는데, 예, 한번 4절 한번 비춰주세요. 예, 4절. 제가 이거를 읽다가요, 예, 숨이 막힐 뻔 날았어요. 속도 좀 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숨이 차.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아, 숨이 차니까. 아니 세상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 만한 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그런 인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이 일치된 정신문화가 그냥 나왔을 리는 없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알갱이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혔다고 하니까 그들은 왕족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뭐 약간 미사리 생각이 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의 궁중에 데리고 가서 궁중에 머물게 하면서 3년간 연수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제국의 브레인으로 활용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선택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바벨론은 조국의 멸망과 함께 부모와 생이별하고 1000km가 넘는 곳을 끌려가서 생면부지의 땅에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음식도 낯선 곳에 유배당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먼저 뭐를 요구받았냐고 하면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창식의 명.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 히브리어 이름 중에 신앙적인 가문에는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엘이나 야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무슨 영화 배우나 뭐 이런 데도 사무엘, 다니엘 이런 이름 있죠?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신앙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승하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철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건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이 창씨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다른 세 친구의 이름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 여러 그 바리안트들이 있어요. 예, 벨, 느고, 악 이런 이름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과 나의 직함,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명함에는 세상의 정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세상의 정령이 그 가운데는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합니다. 이 다니엘과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당연히 지킵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에이,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주인공이니까 띄우는 거지. 걔들이 뭐 소년이라고 하니까 티네이저. 여러분, 티네이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여기 티네이저? 네?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우습지 않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요, 에이, 애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데려오는 것은요, 이 기능 IT 전문가를 데려온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알갱이가 농축된 애들을 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있으면서 머리 좋은 사람을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자라온 전통과 환경과 그의 신앙조차도 흐리멍텅하게 있는지 마는지 그런 사람 안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전통화에서 신앙적으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그러면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탁월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설득해가지고 제국의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 명함 주는 거 받았다고요. 왜? 어차피 그들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았어도 어차피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내적인 정체성이지. 이 세상의 이름은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3년간의 무상 고등 교육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은 바벨론의 신화와 또 점성술, 천문학, 그런 지혜와 학문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틀을 시킬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서 픽해온 그런 인재들, 또 바벨론 내의 엘리트 그룹과 경쟁을 시켜가지고 아마 그들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거예요. 왜 애들이 이 점에서 뛰어난가? 왜 어떤 점들이 애들이 이런 점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걸 연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첨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요. 3년간의 무상 고등교육 받아들이고 왕궁 안의 새 삶을 받아들이고 아마 옷도 바벨론의 복식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 1장은 바로 이 점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흥미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부모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리가 그런
시도 있었지만 나라가 망한 탓을 조상 탓, 이씨 조선의 무능과 사색당쟁의 부정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젊은이여 그대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예, 우리가 받은 유산,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는 만국 백성의 슬픔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국 백성의 수모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이름을 수용번호처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엘리트 그룹들과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경쟁시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포로민답습니다. 그런데 돌연 왕궁의 음식만은 거부하면서 채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다니엘과 동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그들을 관리하는 이 내시, 환관 그룹들, 이 제국의 내시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환관장, 내시의 장은요 국무총리급이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진미라서 거부했다. 제가 어릴 때 중국집 이름 진미 반점이 많았거든요. 진미라고 왜 거부했을까요? 왕의 음식이어서 거부했다. 그럴 거면 왕궁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 왕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거부했다. 지금 그 정도로 째째하지 않아요. 어차피 호랑이를 잡으러 범의 굴에 들어갔는데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에 금하는 돼지고기가 거기에 있거나 피를 담은 음식이 있었을 거다. 아니 왕과 지금 이 환관들이 이들에게 우호적이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애들을 뽑아왔다고요. 그렇죠?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다 하나님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뭐 온갖 허접한 이름들 많아요. 그런데 신앙 전통에 있는 아이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일부러 돼지고기 주면서 걔들을 모욕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왜 거부했을까요? 단지 기호상의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일까요? 네. 저는 죄송한데요. 한간장 저 베지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냥 부엌하고 취사도구 조금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볼게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향료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아랍 냄새가 나는 향료, 저는 그건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게, 왜냐하면 그건 사양이죠. 사양이죠. 애걸이죠.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주장한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포도주, 그건 뭔지 아세요? 예, BC 580년산 포도주잖아요. 예. 왕의 그 포도 창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왕궁은 포로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 환관장은 합리적이고 우호적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의 모습이거나 어떤 포갑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부했을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두 세계의 시민으로 살면서 디아스포라가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삶의 환경과 무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자칫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하느냐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는 있는 법인데 그게 뭐냐고요? 이사야서는 포로민들을 위한 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후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바로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니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될 한 가지 그게 뭔 줄 아느냐? 그걸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vereignty of God. 일부보다 발음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서 42장 6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불렀다고 즉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손을 잡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전쟁통에도 손 꼭 잡아 이것아 엄마만 따라와 떨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어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젊은이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9장 7절에 보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왕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의 왕들이 일어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는 이중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이방의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진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디아스포라의 사명은 그러나 세속화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디다가 도대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하느냐. 온 땅을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향하여 그리고 귀인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 약관의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튼 존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Candle in the window, 바람 앞에 등불. 다니엘이 바로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속사의 희망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주권 신앙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살고 무엇이 될 거 아니? 그것은 이미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사느냐? 남아공에 사느냐? 분당에 사느냐? 땅끝 마을에 사느냐? 제가 사는 에시본에 사느냐? 아니면은 어디에 뉴저지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느냐 아니면 만두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것이 아니고 환관장과 타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그의 마음속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돈키호테식으로 물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시려 시려 나 시려 왕의 진미 시려 내가 원하는 거 넣어줘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인 환관장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열흘의 테스트 기간을 제안하고 자기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고 설득합니다. 이 기이한 내기에서 그는 성공하는 거예요. 벌써 말하는 게 벌써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환관장이 딱 말을 해보면 알아. 예. 어리지만 말을 해오는 게 뭔가 빡빡해. 그러니까 논리가 밀리지가 않아. 설득력이 있어. 뭔가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래, 뭔가 될 것 같아. 그죠?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야, 이놈들이
무서운 놈들인데 뭐 믿는 게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로열고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가로닫고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함께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마 관리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디에 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픔은 잠깐이고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무대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꼭 필요한 존재로 사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내가 로마 시대의 식민지의 한 자락을 살고 있었다고 해도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그 시대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셨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평안과 사명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전쟁도 자연재해도 없는 21세기의 고도의 복지국가, 예. 스위스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독일하고 예. 다 합친 것 같은 나라. 의료보험소 열암에서 무덤까지 말이죠.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헬기로 실어가고 음압병동에다가 넣어서 모든 건 주치의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런 속에서 불편함 없는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았다고 특별히 더 행복하고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 진실하고 자부심 많은 소년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뿐입니다. 예,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작은 만둣집 주인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실한 소년들은 바로 이 정체성에 그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예리하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 그 클리어 아이덴티티를 사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디아스포라의 자락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만만합니까? 어리버리합니까? 기회주의입니까? 세상과 타협합니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해서 21세기의 트렌드의 삶과 이 세상의 가치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올려놓냐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를 위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언뜻 보기에 이 바보 같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은 줄 압니까? 바벨론의 여러 지식 집단과 여러 단체에서 나라에서 선발된 엘리트 집단들과 예리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현상, 페노멘 다니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이함을 불러일으켰고 아마도 요즘 같으면 다니엘 패션을 만들었을 거고요. 개들의 식단을 본받는 아마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돌기 시작했을 거고 그들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었고 역할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니엘 현상 곱하기 한마음 현상. 저게 콜라보라면서요. 써먹어봤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여섯 가지의 경이로운 승리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장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역시 두 세계를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는 이를 어떻게 지키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그래, 두 세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 핑계대지 말고 내가 믿음 때문에 나의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런 핑계대지 말고 돌려막기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탁월하게 열매를 내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네가 누군지는 잊지 말아라. 네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너는 네 믿음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을 지켜라. 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식과 지혜의 게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를 위해 명백하고 예리하게 너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켜라. 그 고결함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충 구름이 담 넘어가는 게 은혜이고 그리고 어디다도 써먹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진부해지고 그래서 늘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전공을 뭐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내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어떤 지역에 터를 잡았더라면, 내가 누구를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하시나요? 이런 갈림길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도 그런 상상을 종종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립바 왕, 유대의 왕과 로마의 총독, 베스토 총독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아그립바 왕이요, 베스토 총독이요, 당신들이 지금 나의 묶인 것 외에는 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들을 곤혹스럽게, 그들을 부끄럽게, 초라하게,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40장 의에 나오는 그 열방 비전을 이루는 디아스포라의 별이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포르기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기독교 역사가 왜 암흑기에 들어가는가 그것 때문에 시험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왜 중세에 암흑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예수님 잘 믿다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가 왜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기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란 다수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이가 있느냐, 그 점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기독교가 이상하게 된다, 뭐 그런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디 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현상은 오늘 우리에게 한마음 현상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탁월하게 세상 속에 살지만 예리한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한마음 현상을 세상이 주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두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기회주의적이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주권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기대하던 대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와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해명하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국을 이어가면서 재상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열방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그들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티네이저 때 마음을 정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믿음인가 아닌가 질척질척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모색하고 저리 탐구하면서도 한 길을 얻지 못했던 하나님 그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상에 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세례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일생을 살면서 두세 개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